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그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팩을 선물해드립니다. 그럼 우리의 로블록스 타임. 오늘 먹고 싶은 무언. 자, 현재 시각 오전 11시 40분 대신 롯데까지 23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호.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드디어 배심원의 다음 업데이트가 확정되었습니다. 최근 영상에 달나라 유치한 거 있었는데 일단 달나라 땡. 자, 다음 테마는 바로 여긴 어디야? 네, 맞습니다. 다음 테마는 바이비트 테마라고 공개됐습니다. 오 마이 갓. 자, 여기는 우리 테크월드의 그리스 테마 나온 거랑 살짝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짜잔, 이렇게 은행 쪽도 그렇고 폭포 쪽도 그렇고 온 세상이 픽셀화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호. 아, 난 진짜 패시멀의 가장 큰 장점이 이런 특별한 테마를 데려오는 곳에 적극적이라는 곳에 있다고 봐요. 아니, 사실 글리치도 그렇고 이번 8비트도 그렇고 조금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테마지만 패시멀만의 이쁜 디자인이 녹여줘서 되게 좀 뭐래도 어우러드는 그런 느낌이라 할까요? 자, 그래가지고 사실 테마만 공개되고 뭐 이외에 따로 공개된 거 없지만, 자, 테마 이렇게 나온 이상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패시 픽셀패 혹은 8비트패 이런 식으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한 90% 이상 확률? 아니, 이렇게까지 확실하기 쉽지 않은데 테마가 테마다 보니까 반확정의 느낌이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위해 이번에 새로 나온 패들 좀 만들어봤잖아. 짜잔, 이 녀석은 8비트 고양이입니다. 어때요? 귀엽지? 하지만 알다시피 신규 테마 패시만큼 전투력은 절대 귀엽지 않을 거라는 거 잊지 말기. 자, 다음은 바이비투 노골몬! 아, 패시면 솔직히 글리치 때도 노골몬 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낼 때 됐다. 자, 노골몬 픽셀펫 주목합니다. 자, 여기에 바이비투 아스트라, 바이비투 페가수스, 바이비투 도어즈까지 정설팩과 한쪽팩도 픽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분명 한쪽팩도 뭔가 이런 테마로 나올 법한데 어떤 녀석이 선수를 칠지 기대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요지게네 빅셀 버전! 이건 아니고 작은 놈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큰 거는 너무 커서 좀 어렵더라. 자, 뭐 아무튼 이렇게 정리만데요. 야씨, 테마까지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확실히 뭔가 업데이트가 투합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패시 나왔으면 좋겠나요? 댓글로 남기는 거 잊지 말기.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즐거운 로블록스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봬요. 굿바이.